우리가 손을 이렇게 가슴에다 얹고요. 한번 바닥에 이렇게 앉아 보실까요? 완전히 엉덩이를 대고 앉아요? 네, 네. 같이 하시죠. 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엉덩이 붙이고 앉으시면 스트레스가 더 되지요. 그러니까 열을 셉시다. 하나, 둘, 좀 세 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보실까요? 네. 어떠세요? 오. 근데 박세민 아나운서가 앉은 거 맞아요? 네. 약간 지금 투명 의자 한 거 같아요. 투명 의자 같아요? 네. 한번 앉아보세요. 이거 보세요. 엉덩이를 대질 않았어요. 접히지가 않네. 다 접히지가 않네. 이게 다 한 거 다예요. 이게 다 더 안 내려가요? 네. 이거 너무 신기해요. 더 안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시는구나. 저희가 지금 했던 동작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굉장히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같이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상이라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병원에 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체중을 과다하게 받고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손상된 부분이 지그시 더 눌리면서 통증이 느끼기 때문에 이거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그리고 짧은 계단이지만 한번 오르내려 보시라고 말씀드려 볼 때 올라가는 거는 그럭저럭 하시는데 내려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것을 계속 이런 상태로 놔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심해지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나는 힘이 들다. 앉지도 못하겠고 일어날 때도 너무 힘들다. 그 정도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 이런 경우에 다 수술 받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서는 그쪽보다는 재활하는 쪽에 그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